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수훈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현대인증 중고차 촬영을 하면서 반응이 생각보다 뜨겁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현대인증 중고차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댓글을 한번 쭉 봤어요. 댓글을 보면 아 이거 왜 이렇게 비싸냐라고 하는 안 좋은 부정적인 반응들도 있었고 반대로 이제 믿을만한 중고차를 살 수 있는 곳이 생겼다. 그래도 브랜드가 하는 건데 믿고 살 수 있다라는 반응들도 있었죠. 근데 그냥 단순히 비싸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실제로 정말 비싼가? 가격이 공개가 됐잖아요. 저희가 촬영했을 당시에는 그 차량의 가격이 공개가 안 돼서 얼마나 비싼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는데 24일부터 런칭을 하고 매물 가격대가 나왔기 때문에 가격대를 엔카와 함께 동일한 연식, 비슷한 옵션, 그리고 비슷한 키로수의 차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비싼 데는 항상 다 이유가 있잖아요. 도대체 어떤 다른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 현대인증 중고차 가기 전에 무슨 얘기 했어요? 현대와 제네시스 브랜드에서만 할 수 있는 분명히 다른 포인트들이 있을 거다 이야기했잖아요. 저희가 이거 찾아보니까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천천히 어떤 부분들이 다른 중고차와 차이가 있는지 가격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직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증 중고차라 그러면 단순히 그냥 현대와 제네시스가 차를 판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매입도 합니다. 요 매입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씩 한번 정리해 드릴 텐데요. 아무 차나 매입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저희가 그냥 포괄적으로 뭐 출고된 지 5년 10만 키로가 넘지 않은 차는 매입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홈페이지에는 8년에 12만 키로까지 주행이 넘지 않은 차들을 매입한다라고 바뀌어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 이건 좀 충격이었어요. 경차, 전기차, 수소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LPG 차량은 매입이 지금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거 왜 안 되느냐? 솔직히 저는 놀랐어요. 당연히 경차와 전기차, 요즘 대세차와 그리고 미래차잖아요. 현대와 제네시스가 요즘 전기차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 이거 매입을 안 하는 것도 웃기죠? 게다가 가스차까지도 매입을 안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매입 안 하는데 왜 안 되는지 설명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대차 인증 콜센터에 전화해가지고 좀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 내부적으로 시세 가이드라인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입을 아직 안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꾸준히 안 하는 게 아니라 추후에 매입을 할 수가 있고 지금 현재로는 요 경차와 전기차, 가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매입 안 한다라는 거죠. 그 기준이 아직 시세 가이드가 안정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건 일단은 현대자동차의 이야기잖아요.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차를 보면 그랜저, 아반떼, 소나타, 팰리세이드, GV80, 780 같은 그냥 누가 봐도 그냥 대중적이고 많이 판매가 되는 차들이 쭉 매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아 이거 뭔가 숨겨진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몇 가지는 확인이 된 게 내부적으로 자체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 시세를 정하려고 한다라는 것도 보여지는 거죠. 저희가 행사장에 갔을 때 500만 건 이상의 데이터가 이 AI가 이제 판독을 해가지고 시세를 분석해서 그때그때 시세를 좀 보여준다라고 했지만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약간 좀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저도 나름 자동차 바닥에 오래 있으면서 대충 이거 좀 보면은 느낌이 있거든요. 제 느낌이에요. 이게 맞다라는 건 아니지만 경차를 판매하면 수익이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한 대 팔아야 뭐 한 몇십만 원? 남을까 말까. 물론 회전율은 빠르지만 이 인증 중고차 시스템 들어오면 어때요? 차가 들어와가지고 관리하고 상태 보고 뭐 문제 없는지 체크하고 이게 다 인건비거든요? 근데 수익이 많이 안 나는 경차가 들어온다면 여기 붙여서 판매하기도 애매하고 가격만 비싸질 것 같잖아요. 초창기이기 때문에 지금 경차를 안 받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현대 인증 중고차에 들어와 있는 차들 리스트를 보면 무슨 차가 있어요? 현대 임원분들이 타던 차, 희승차, 전시차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현대 임직원분들이 경차를 타진 않을 거 아니야. 임원분들도 가장 비싼 차, 뭐 팰리세이드나 그랜저를 타야 할인폭이 크고 나중에 판매를 해도 손해를 많이 안 보니까 큰 차를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차가 없는 이유가 그런 영향도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스차도 매입을 안 한다고 하는데 살짝 좀 요즘 LPG 가격이 올랐잖아요. 인기가 조금 시들시들하니까 지금 초기에 매입을 안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좀 듭니다. 그리고 전기차. 이거는 요즘 뭐 말로는 아직 시세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지금 전기차 분위기가 어때요? 좀 침체기죠? 이건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수입차나 뭐 국산차나 똑같은 거긴 한데 시세가 좀 불안정하니까 초창기에는 전기차를 좀 안 받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플러그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어? 뭐야 하이브리드 잘 나가는데 왜 매입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브리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브리드는 그냥 전기 충전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보편적인 하이브리드고 여기서 얘기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기 충전을 해야지 따로 충전을 해야지 전기 모터랑 예, 배터리가 이제 구동이 되는 그 하이브리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거는 매입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당연하겠지만 사고차, 침수, 그리고 화재, 전손 이력이 있는 차들은 당연히 매입이 안 되고요. 도난, 운행정지 마찬가지로 안 됩니다. 게다가 엔진이나 트랜스미션 약간 좀 문제가 있는 차들도 매입이 안 된다고 해요. 요 얘기는 뭐예요? 그냥 깔끔하고 문제 없는 차들만 판매하겠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더 있긴 한데 뭐 압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그리고 영업용 차량도 매입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특장, 튜닝, 뭐 구조 변경, 랩핑 차량 역시도 매입을 안 한다고 해요. 여기는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겠죠. 뭐 특장이나 튜닝 같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 상태를 확실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차를 가지고 왔는데도 뭐 원복을 시키는 것도 사실 돈이고 원복을 시켜도 제대로 안 되거나 문제 생기면 어디가 문제 생기는지 잘 몰라서 튜닝 차는 이 중고차 시장에서 그렇게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하고 구조 변경 차도 마찬가지인 이유죠. 마지막에 랩핑 차량은 도대체 왜 매입을 안 하냐 이거 궁금해하시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랩핑은 시공할 땐 좋아요. 근데 랩핑은 시공하고 이 필름이 영구적이지가 않아요. 이것도 소모품이거든요. 몇 년 지나면은 이걸 또 떼가지고 다시 시공을 해야 되는지 이 필름이 변색이 돼요. 그럼 이거 만약에 저가 필름이라든지 혹은 사고가 나서 재도장한 도장들은 이 랩핑 뗄 때 도장이 같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거 다시 전체 도장을 해야 된다든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랩핑 차량을 이제 매입을 안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은 총 12가지 기준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비해 몇 가지는 이해가 안 가는 조항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생각해보면 나름 좀 합리적인 부분들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있어요. 요 매입할 때 온리 현금차만 됩니다. 뭐 리스, 할부, 카드, 은행에서 하는 캐피 다 안 돼요. 오직 현금만 매입을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다 떠나서 여기서부터가 대박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고차를 만약에 내가 산다 라고 생각했을 때 다들 이런 경험 있으셨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3천만 원짜리를 차를 사 그럼 사무실로 가서 계약서 작성을 하고 계산만 3천만 원만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죠. 뭐가 나와요? 중개 매도 수수료, 딜러 수수료, 이전비, 성능보험비 여러 가지 비용들이 나와요. 자, 이런 수수료를 한번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어요. 약간 좀 상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100% 다 맞는 건 아니고 그냥 보편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매도 수수료, 약간 중개 수수료라고도 하잖아요. 매도비라고도 하는데 이 매도비는 판매됐던 이 차 금액에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경기도나 수도권이 한 44만 원이라는 비용을 내야 됩니다. 이거 누구한테 내는 줄 알아요? 내가 차를 사는 그 상사의 수수료 명목으로 그 차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이 차를 사니까 이 차의 비용을 상사 주겠다. 요게 되는 거고 딜러 수수료 요게 2.2%로 되어 있거든요. 이 딜러 수수료는 말 그대로 딜러한테 내는 거죠. 근데 이 딜러 수수료 갖고 얘기가 좀 있기는 있어요. 요 딜러 수수료가 청구하는 것도 있고 청구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법적인 게 아니에요. 이 딜러 수수료가 최대 그냥 2.2%까지 받아라 라고 권고하는 거지 뭐 법적으로 무조건 2.2% 내야 돼요 이거는 아닙니다. 그냥 소비자와 딜러가 조율을 해서 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 솔직히 나는 근데 차 팔았을 때 수수료 이 정도 필요해요 라고 하면 딜러는 당연히 이거를 포함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전비는 말 그대로 내가 이 차를 이전했을 때 등록세, 취득세, 요 비용 나가는 나라에 내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어요. 성능 보증 보험료. 중고차 사면 이제 의무예요. 이거는 필수입니다. 한 달에 2,000km 이내에 300몇 가지의 조항에 있는 그 보증 품목이 있어요. 연료가 누유가 돼가지고 만약에 엔진이 고장나면 엔진 교체하는 비용이 뭐 몇천만 원이 나와도 수리비를 지원해주는 정말 이거 필수거든요. 비싸면은 30만 원 이상이 될 정도로 금액대가 좀 셉니다. 근데 현대 인증 중고차는요 사실 이게 대박이에요. 저 놀랐어요. 현대 인증 중고차는 이전 비용과 이전 비용 수수료만 내면 돼요. 이전 비용은 말 그대로 등록세, 취득세 7% 나라에 내는 거고 이전 대행 수수료는 그냥 말 그대로 그 수수료 개념으로 지방세처럼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쪽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딜러 수수료, 상사 매도비, 성능보장, 보험료 요 세 개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50만원, 60만원 비싸면 100만원 정도 갈 정도로 금액대가 꽤 센데요. 자, 그러면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3천만원짜리 차를 내가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대략적으로 매도비가 나오면 44만원 나오겠죠. 성능점검비가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한 20만원에서 한 30만원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편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예상만 하는 거예요. 그럼 20만원이라고 계산하면 60만원이겠죠. 딜러 수수료는 요즘에는 좀 많이 달라고는 안 해요. 왜냐면 차값에 녹아져 있고 상사에서 또 딜러한테 어느 정도 이제 지원해주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딜러 수수료는 요청을 안 합니다. 그러면 벌써 60만원 정도 최소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현대가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이런 메리트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현대 인증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상사비를 받을 필요 없잖아요. 자기가 그냥 파는 거고. 거기에 성능 중개 그 보증 보험료 이거 필요 없는 이유가 자기들이 보증을 하니까 당연히 필요 없는 거고. 게다가 그리고 이전료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정직한 중고차 우리 업자분들은 속이는 거 없어요. 근데 이 이전비를 살짝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그 표준과세 그 약간 뻥튀기 해가지고 뒤에 백마진을 남기는 경우가 좀 있어요. 저도 몇 번 당했거든요. 현대에는 어때요? 이거 장난칠 필요가 없죠. 다 공개하고 과세 표준 해가지고 얼마 얼마 세금해서 얼마 냈다라는 거를 다 보여주는 거죠. 안 좋은 분들이 이거 물을 여가지고 정직하게 일하는 분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아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 왜 하냐면 이거 중고차 딜러도 개발짝 할 수 있으니까. 자, 이것까지만 하면 이거 메리트가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기에 또 끝이 아니에요. 내가 차를 판매를 해서 보상 추가 지원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키로수와 연식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대 200만 원까지 추가 지원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차를 살 때는 뭐가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바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블루포인트가 1.5%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천만 원짜리 중고차를 내가 사 1.5%면 한 45만 원이라는 블루포인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GV80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비싼 같은 경우에는 한 7천에서 8천이잖아요. 8천이라고 그러면은 120만 원을 블루포인트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단 무이자 할부 이용 시 적립은 안 됩니다. 이렇게 좀 숨겨진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막간의 타이밍을 이용해서 우파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바흐가르트가 시즌2 새로운 모델이 나왔어요. 원래 기존에 36,500원이었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29,000원대로 조금 더 합리적으로 다가오고요. 우파몰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증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 비용 7%에 이전 대행 수수료 33,000원만 내면 끝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죠. 바로 보증 연장이 되잖아요. 1년에 2만 키로를 연장을 해주는데 물론 여기도 좀 어려운 게 있어. 설명이 좀 어렵긴 하는데 신차에서 보증을 더 연장을 해주는데 그 기간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다 1년 2만 키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연식이 조금 더 좋은 차는 그 기간이 줄어들고 연식이 좀 더 적은 차는 이 보증 기간을 늘려주고 비율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것도 콜센터에서 물어봐가지고 전 다 되는 줄 알았거든요. 이런 좀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현대 그 인증중고차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것들 많잖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차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리가 두 곳에서 비교할 거거든요. 하나는 현대 인증중고차, 다른 하나는 많은 분들이 보는 엔카를 비교해 볼 건데요. 첫 번째 차는 바로 그랜저입니다. 우리가 신차 출고할 때는 신차 출고 가격과 옵션들을 막 비교하면서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중고차는 옵션이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구분해내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옵션 분석 비교 시기 통해서 여러 가지들 숨겨져 있는 것들 찾아내는 거 거의 그냥 도사입니다. 저희 같은 도사들도 이거 옵션표만 딱 보면은 이게 뭐가 들어갔나 이게 뭔 차이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일반 소비자분들이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보일까요? 그냥 가격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차 가격과 중고차 가격을 같이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은 그냥 신차 가격 보면 얘는 옵션이 좀 많이 들어간 모델이구나 얘는 옵션이 좀 적게 들어간 모델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바로 비교해 보도록 하죠. 두 차량 다 2.5 5인승 전륜구동 캘리그라피를 가져갔고요. 현대 인증 중고차는 5,240만원, 엔카는 5,063만원이 신차 출고 가격이고요. 중고차는 4,610만원, 4,850만원입니다. 주행 키로수가 13,700, 13,400으로 주행 거리는 차이가 없어요. 제가 이거 사이트 보면서 이거 뭐가 사고가 났나? 외판을 갈았나? 확인해보니까 뭐가 없어요. 그냥 이거는 진짜 이 그랜저가 조금 더 싼 겁니다. 중고차를 사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은 숨겨진 비용이 나와요. 내가 차를 사러 갔어. 3천만원짜리 차를 사러 가면 3천만원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전비, 매도 수수료, 딜러 수수료, 거기에 성능 보증 보험료까지 우리가 모르는 비용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걸 한번 계산해 볼까요? 현대는 다른 게 돈 낼 게 없다 했잖아요. 이전비 요거 7% 등록세 취득세 7%와 이전 대행 수수료 33,000원을 내면 끝납니다. 이렇게 포함하면 인증 중고차는 4,949만원이면 이 차를 내 차로 만들 수 있고 엔카는 이전비 7% 매도비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상사한테 주는 44만원 여기에 딜러
수수료 2.2% 여기에 성능 보증 보험료 요거는 저희가 30만원으로 잡을게요. 그러면 얼마예요? 다 합치면 5,334만원으로 거의 385만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게 차이 많이 나는 거예요. 여기에 또 현대에는 좀 빼먹고 안 얘기한 게 또 뭐 있어요? 블루 멤버십 1.5%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중고 가격이 4,600만원이니까 여기에 1.5%면 그래도 한 50만원, 60만원 돈이 멤버십으로 들어오는 거죠. 제가 설명했잖아요. 뭔가 블루 포인트라든지 멤버십 포인트 줄 거다,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거 줄 거다 했는데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과 여기 멤버십까지 하면 그 금액 차이는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랜저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차이를 내서 너 현대 옹호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댓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너 아무리 봐도 현대 직원 같아, 월급 받냐? 뭐 이런 얘기하는데 받고 싶습니다. 그건 아니니까 오해 안 해주셨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도 한번 찾아봤어요. 펠리세이드를 좀 찾아봤는데 똑같이 7인승의 디젤 2.2 4륜구동 요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인증중고차는 5,280만원이 신차 출고가, 엔카는 5,501만원으로 출고가 금액 차이가 반대로 조금 엔카가 더 비싸요. 그럼 중고가는 어떨까요? 현대 같은 경우에는 4,830만원, 엔카는 4,699만원으로 어? 뭐야? 차이 많이 나는데? 아니 엔카가 신차 출고가도 5,500으로 좀 더 비싸고 근데 중고 가격이 훨씬 싸네? 왜 그럴까요? 키로수가 거의 3,000km 많게는 4,000km 정도까지 차이가 나요. 이 키로수 때문에 조금 금액 차이가 있기는 한데 여기에 숨겨진 비용을 더하면 어떨까요? 인증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이전비 다 합쳐봐야 5,129만원이면 출고가 가능한데 엔카는 매도비, 이전비, 딜러 수수료, 성능보증 보험료 이렇게 추가하게 되면 5,164만원으로 엔카가 35만원 더 비싸집니다. 재미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단순히 그냥 차 가격만 보고 현대가 인증중고차 진출한 게 큰 그림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 들어보면서 큰 그림이 도대체 뭔가 하고 봤더니만 중고차 인증중고차를 시작하면서 중고차 가격을 올리고 신차를 더 많이 팔겠다는 그런 욕심이다, 그런 야심이다 하는데 실제 차를 사봤던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거예요. 생각보다 갑자기 돈이 더 많이 나와. 이런 숨겨진 비용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반떼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무슨 아반떼가 신차 가격보다 더 비싼 것도 있고 무슨 5,000km, 3,000km 탔는데 100만원도 안 까지고 이럴 거면 신차 사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바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똑같이 1.6 인스퍼레이션 차량을 가지고 왔고요. 인증중고차는 신차가가 2,835만원, 엔카는 2,766만원입니다. 인증중고차는 풀옵션이에요. 2,835만원이 완풀입니다. 옵션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엔카는 조금 옵션이 빠지긴 했는데 중고차 가격은 얼마일까요? 인증중고차는 2,720이고 엔카는 놀랍게도 중고가가 더 비싸요. 2,820만원입니다. 현대를 옹호하기 위해서 이걸 매물을 이렇게 가져온 게 아니라 실제 아반떼 매물 가격이요 2,700이나 2,800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딱 보면은 어때요? 물론 주행 키로수도 짧아요. 인증중고차는 3,800, 엔카는 5,300으로 오히려 엔카가 더 비싸고 주행 거리도 긴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아반떼 매물의 가격만 봐도 거의 한 3,500 탔는데 신차 가격에서 10만원 빠진다든지 뭐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차들이 수록합니다. 이거는 아반떼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도 아반떼 대기기간 길거든요. 그래도 몇 달 기다려야 돼요. 하지만 바로 차를 출고해서 좀 빨리 써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아반떼는 이 구매 스펙트럼이 되게 다양해요. 사회 초년생, 사회를 은퇴한 시니어분들, 중장년층 이런 분들이 다 타다 보니까 수요가 많아. 그러니까 차를 출고해서 기다리고 아 나 빨리 차 타야 되는데 뭐가 없지? 가장 만만하게 아반떼거든요. 빨리 사야 되니까 중고차 매장 찾아. 근데 차 가격이 뭐야, 신차 가격이랑 별 차이 없는데? 3,000km, 5,000km 탔잖아. 이거 누가 사? 저랑 똑같아. 당연히죠. 그 얘기 나오죠. 지금 현대 인증 중고차도 신차보다 그냥 한 110만원 정도밖에 안 싸고 심지어 엔카에 있는 거는 더 비싸요. 그래서 신차 매장에 갑니다. 아, 이거 아마한테 얼마나 걸려요? 언제 나와요? 이러면 한 세 달 걸린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론 대부분의 분들이 기다리긴 하지만 중고로 사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 이 아반떼가 감가가 그렇게 큰 차는 아니에요. 그 어느 정도 방어가 되기 때문에 야 그래 그냥 3천, 5천 뭐 그래도 이 정도면 새 차지 이런 생각에 구매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죠. 자, 어쨌든 이 정도도 벌써 엔카가 좀 비싼데 이전비를 다 합치면 인증중고차는 2,940이면 출고가 가능한데 엔카는 매도비나 이런 거 다 합치면 3,123만원입니다. 180만원 정도 더 비싸요. 꽤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멤버십은 이제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매장 그 찾아갈 때도 양산이 되게 많았거든요.
제네시스 GV80이나 G80. 그러니까 GV80도 똑같이 2.5 터보, 5인승 4륜 구동 22인치 시그니처 셀렉션 2, 그러니까 완전히 옵션 거의 많이 다 들어간 거 가지고 왔는데요. 인증 중고차는 8,855만원, N카는 8,000만원이에요. 오, 좀 요거는 중고 가격이 차이가 있죠. 키로수도 비슷합니다. 9,000km, 9,400km. 중고 가격은 인증 중고차는 7,645만원, N카는 6,850만원이에요. 요거를 매도비나 이런 거 다 출고까지 계산을 해보자고요. 왜냐면 출고하려면 이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실제 출고 비용이 되는 거죠. 약간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월급에 통장에 돈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월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카세 이후 비용이 내 돈이다 라는 얘기, 이제 밈이 있잖아요. 카드가 빠져나가고 남은 돈이 내 월급이다 라는 것처럼 실제로 계산 한번 해볼까요? 현대 인증 중고차는 이전비 포함하면 8,284만원이 나오고, N카는 매도비 다 포함하면 7,523만원으로 중고 가격이 761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신차 가격이 얼마 차이 났어요? 855만원 정도 차이가 났잖아요. 어, 이거 확실히 내가 비싸네? 맞습니다. 비싸요. 돈 왜 이렇게 많이 차이일까 생각을 했는데, 이 차를 사는 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 아반떼, 소나타 이런 가성비를 생각하는 차를 사는 분들은 이 금액이 되게 민감해요. 여기서 막 금액 갑자기 막 2,300만원, 막 4,500만원 차이 나면 누가 사요? 안 산단 말이에요. 근데 GV80 같이, 특히 이거는 신차예요. 거의 새 차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사는 분들은 어때요? 믿고 살만한 차를 찾는단 말이에요. 이런 차를 사는 분들. 그래서 약간 이 프리미엄 브랜드 인증 중고차가 잘 나가요. 조금 아끼고 살려고 했다가 갑자기 뭐 수리가 있고 외판고가 있고 이런 것들에 신경 쓰면 짜증나잖아요. 게다가 현대 인증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뭐 있어요? 보증 연장이 1년에서 2만 킬로도 되고, 게다가 뭐 사설에서 수리하는 게 아니라 블루엔즈, 그다음 하이테크 센터 이런 곳에서 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비싸도, 근데 조금이라고 하기에는 760만원이니까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거긴 하네요. 어쨌든 그렇게 선택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다. 자, 그럼 마지막 G90은 어떠냐? G90은 비슷한 트림이 없어요. 현대 인증 중고차는 4인승 VIP 시트까지 다 들어간 개프로. 신차 가격이 놀라지 마세요. 1억 3,480만원짜리고, N카를 거의 비슷한 거 가져왔는데 5인승 4륜 구동 똑같아요. 그러니까 4인승 시트가 아니라 5인승 시트. 그러니까 약간 좀 밑에 단계 트림이 난데 출고 가격이 1억 513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거진 출고 가격이 한 2,9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중국 가격은 일단 인증 중고차는 1억 500만원, N카는 9,000만원입니다. 키로수도 거의 비슷합니다. 11,000km 정도 됐고, N카는 12,000 정도 탄 거죠. 거의 그냥 새 차라고 보면 되는데요. 한 1,100만원 정도가 차이 난다고 보면 되는데요. 현대는 이전비까지 다 포함하면 1억 1,346만원이고, N카는 9,872만원으로 N카가 1,474만원 더 저렴합니다. 근데 이거는 확실히 약간 좀 제네시스 그 프리미엄을 둬서 좀 비싸게 파는 거 아닐까. 물론 같은 트림에 같은 옵션은 아니에요. 옵션 가격에 저의 2,900만원 차이가 났으니까 아니긴 한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성비적인 걸 생각한다면 N카도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는 사실 뭐 현대를 감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를 최대한 여러분들께 객관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료 정리한 거예요. 그냥 욕을 하더라도 진짜 욕을 할 만한 상황이면 욕을 해야 되고, 요거는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은 잘했다라고 칭찬해줘야 돼요. 커뮤니티에 그 취등록세 합쳐가지고 올린 거 그 금액 우리 예전에 한번 낚여가지고 영상 내렸잖아요. EV9. 여러분들도 잘 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현대인증 중고차가 진출을 하면 단순히 그냥 현대인증 중고차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아직 홈페이지 오피셜 뜬 거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콜센터에 전화해보면서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소름 돋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현대 제네시스만 매입한다고 알고 있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다른 국산차 브랜드도 매입을 하고 수입차도 매입을 한대요. 물론 현대 제네시스 말고 판매는 안 해요. 그냥 매입만 해준다는 거예요. 추가 보상 이거는 없고, 어쨌든 소비자가 기존에 타던 차를 매입을 해야 새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입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매입을 하는데 그 매입도 비인기 차종은 안 한다. 누가 봐도 안 팔리고 막 이상한 거는 매입 안 한다. 골라서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오늘 어쨌든 여러분들께 현대 인증 중고차에 대한 이야기 하고 싶은 말은 더 많은데, 요거는 저희가 또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그때 한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반년 초기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달라진 부분도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럼 또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팩트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